안녕하세요, 비키입니다. 오늘은 모니터 암으로 유명한 카멜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24인치 IPS 패널 LED 모니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모니터 암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카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모니터 암이라고 하면 카멜이라는 브랜드가 떠오를 만큼 유명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우선은 이 제품은 주식회사 카멜에서 제품만 제공받아서 리뷰를 진행했고요. 우선 모니터의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니터의 가격은 13만원 초반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이벤트로 12인치 카멜 보드도 증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카멜 보드는 제가 작년에 8인치짜리 모델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한 번쯤 가지고 놀아봤을 법한 이렇게 전용 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지울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러고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이야기가 잠깐 딴 곳으로 샜는데 모니터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스펙은 IPS 패널이 탑재된 만큼 178도의 시야각을 보여주고 응답 속도는 5ms, 명암비는 1000대1이고 밝기는 300 칸델라, 주사율은 75Hz, 색 재현율은 NTSC 기준 72%, sRGB 기준으로 100%로 보급형 모니터 다운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가격을 말씀드리다가 딴 곳으로 샜는데 13만원이라는 가격이 요새는 크게 와닿지 않는 가격입니다. 24인치 모니터 기준으로 최저가 순으로 놓고 보면 8만원 후반대에 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제품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10만원대 이하의 모니터들은 기본적으로 보증기간조차 스펙시트에 명시해놓지 않은 곳이 많고 사실상 고장이 나면 AS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구입하는 가격대가 아니기도 하고 실제로도 AS 후기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카멜 모니터는 일단 브랜드 자체가 유명하기도 하고 저가형 모니터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2년 무상 보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SK네트워크와 계약을 해서 전국에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AS를 받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도 않아서 저가형 모니터를 구매하면서도 사후 지원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모니터 패널의 품질이나 무결점 정책에 있어서 저가형 모니터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실인데 무결점 정책 또한 저가형 모니터 시장에서 기대하기 힘든 초무결점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무결점 정책이라 하면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광점 1개, 흑점 2개에서 3개 이상인 제품에 한해서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패널을 바꿔주는 게 보통이라서 광점이 하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암점이 보증 기준에 못 미치는 한두 개 정도가 있다면 새 모니터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거슬리는 불량화소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불량화소를 발견하는 순간 모니터를 볼 때마다 불량화소가 있는 곳을 계속 쳐다보게 돼서 엄청나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무결점 정책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카멜의 모니터는 광점은 물론 흑점까지 단 한 개의 불량화소가 있어도 구입 후 1개월 이내라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고 1개월 이후부터 2년까지는 패널을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초무결점 정책인 거죠. 일단 이름 있는 브랜드의 2년 무상 AS와 초무결점 정책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니터 품질이 말도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니터 포트 구성은 전원 포트와 HDMI VGA 포트가 각각 한 개씩 있고요. 오디오 인 아웃풋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탠드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없이 간단하게 조립만 하면 되고요. 스탠드까지 모두 조립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모니터를 켜게 되면 이렇게 카멜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보통 모니터들은 검은색 배경에 흰색 로고를 쓰지 않나요? 아무튼 컴퓨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FHD에 60Hz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75Hz까지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OSD 컨트롤은 간단하게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했고요. 일단 모니터를 구입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불량화소 체크겠죠.
일단 다행히도 불량화선은 없었고요. 빗샘도 IPS 패널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패널의 색 표현 자체는 저가형 IPS 패널이라서 크게 기대할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꽤 괜찮은 품질을 보여줬고요. 기본 스탠드의 경우에는 틸트 15도 밖에 지원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는데 카메라면 또 모니터함이 유명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CA1과 조합을 해봤는데요. 가격은 22,000원대로 가스 실린더를 장착해서 틸트, 피봇, 엘리베이션, 스위블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었고 최대 27인치에 6.5kg까지 장착이 가능한 굉장히 저렴한 제품인데요. 모니터함을 설치할 수 없는 분들은 카메라 CMS1 거치대를 사용해서 모니터함보다는 자유도가 떨어지지만 틸트, 피봇, 엘리베이션, 스위블까지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 스탠드가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카메라의 가성비 모니터 CM2410을 알아봤는데요. 24인치 화면보다 더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27인치 모니터인 CM2710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웬만하면 모니터 리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 이유가 우선 모니터 리뷰는 제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분명 같은 제품인데도 패널의 색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덜어 있고 중간에 패널이 바뀐다든지 개인마다 선호하는 색감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다고 평가했던 제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일단 게임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도 하고 저가형 사무용 모니터 치고는 보증기간이라던가 무결점 정책이 너무 좋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